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아직 개발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완치자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투여해서 코로나19 치료에 성공한 건데요. 이 혈장이 어떤 건지 설명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건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뉘어집니다.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돌렸을 때 위에 뜨는 노란 층이 혈장인데요. 여기엔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장엔 항체도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이죠. 세브란스병원 연구진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혈장 치료를 시도했고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혈장을 치료에 활용하는 건 무리입니다. 우선 이 혈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선 더 많은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치겠다는 게 우리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불확실성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계 143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선 전체 평균은 14.46. 사스 유행 때보다 3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나라별로 볼까요? 영국이 제일 높았고요. 스위스와 멕시코, 브라질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평균보다도 낮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지수가 낮으면 경기 침체 터널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예 손목 밴드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홍콩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처음엔 이렇게 부피가 큰 플라스틱 단말기를 팔목에 차야 했는데요. 다음 달 개선된 제품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단말기는 사라졌고요. 얇은 밴드로 교체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은 뒤 QR코드를 이용해서 앱과 밴드를 연동시키는 형식인데요. 이 밴드를 훼손하거나 벗어두면 바로 당국에 통보됩니다. 강력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란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